지진 등 긴급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기관, 바로 소방서죠. 하지만 정작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소방서들의 내진 설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2000년에 지어진 인천의 한 소방서입니다. 1층이 차고지로 뻥 뚫려 있어 건물 하부가 상부보다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또 내진 설계도 돼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지진 나면서 이제 얘기된 거지, 그전에는 지진은 내가 무슨 지진이다 그런 분이었잖아요. 서울 지역의 이곳 소방서 역시 내진 설계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내진 성능을 갖추지 않은 건물은 단시간에 손상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소방서 208곳 가운데 지진에 대비해 내진 성능을 갖춘 곳은 절반도 안 됩니다. 특히 인천 지역의 경우는 9개 가운데 1곳, 부산은 11개 가운데 2곳뿐입니다. 긴급 재난이나 중요한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소방서는 지체 없이 그 출동하여서 구호작업을 하고 활동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 자체가 안전해야지. 소방당국은 각 관할 지자체에 내진 설계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